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 관계자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킵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는 대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하는 해서 처벌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적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 전 세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형법에 있는 조항,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첩을 수사하는데 오늘 국정원의 권위자들도 오셨지만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이요? 6개월이요? 1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 간첩 사건들은 최소 5년에서 6년, 7년, 8년,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수사를 해내는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8년, 9년, 10년이 되는 수사를 검사가,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지고 그리고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과 검찰입니다. 그런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의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해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우리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